Nice indeed. Early morning in the city, headed down to the store. I grab a cup of coffee with me, and I'm ready to go. And on my way, I meet this girl. I've seen her before. She's in my class. I got a number. We will meet later on. I just live my life spontaneously, and as I'm looking all around. Conversation just like that. It's how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away from home, but I feel right at home. I live my life. I live my life. I'm making friends from all over the world. All over the world. Back at school. 네,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뭐죠, 음악이? 단군의 피파 방송 이렇게 진행을 할 단군입니다. 오늘이 좀 제가 부담이 되는 것이 원래 기존의 피파 방송 제가 2시간 정도만 진행을 했었는데 이게 3시간으로 늘어나면서 1시간 더 이제 편성이 됐어요. 사실 뭐 피파 방송이라고 하지만 제가 사실 게임을 그렇게 잘하는 게 아니기 때문에 게임을 하는 장면이 거의 없거든요. 그래서 이 3시간을 단순히 카드를 개봉하는 그런 방송으로만 진행하기에는 저의 어떤 자금이 이거는 너무 많이 투입된다라는 판단하에 제가 일단은 카드를 물론 오늘 준비를 하긴 했습니다만 카드를 개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개봉하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건 뭐냐면 이 방송을 시청하신 여러분들이 이 방송으로 말미암아 단순히 피파만 즐기는 것이 아니고 축구에 관심을 갖고 그래서 실제 여러분들의 어떤 하나의 취미로 이 스포츠를 즐기는 것에 어떤 큰 목적을 두고 있어요. 굉장히 뭐 대단한 것 같지만 실제로는 그냥 같이 재밌게 축구를 즐기는 것 또한 이 피파 방송에서 여러분들 함께 또 얘기를 할 때 그리고 이 선수를 나왔을 때 더 재밌는 그런 요소가 될 수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 그런 걸로 해서 이제 오늘도 약간 그런 것도 좀 준비해 봤고, 그래서 일단 본격적인 어떤 그 게임이나 이런 거에 앞서서 일단 한 주간에 어떤 피파 이 온라인 게임 내에서 어떤 일들이 있었는지 가를 한번 정리해보고 가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가장 큰 소식은 드디어 피파 온라인이 새로운 시즌 카드가 나왔습니다. 바로 08 시즌이죠. 이게 단순히 뭐 선수가 새로 나오고 이런 것과는 차원이 다른 어떻게 보면 이 카드별로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그런 카드가 나왔기 때문에 많은 분들이 좀 고민을 많이 하실 거예요. 내가 지금 이 카드를 사는 것이 맞는가? 아니면 기존의 카드들의 가격은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것들을 제가 어떤 예측 이런 것보다는 실제 이 데이터를 통해서 실제 가격 변동이 어떻게 되었는가를 통해서 좀 한번 짚어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하나 더 일단 월백 카드와 이제 전설 카드 이제 전설 카드 삭제와 로스터 패치가 원래는 이제 목요일 바로 내일이었죠. 4월 3일에 이뤄질 예정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넥슨에서 공식 발표가 있었죠. 조금 더 보완이 필요하다라는 내부 결정에 이어서 이게 다음 주 목요일로 미뤄졌습니다. 그래서 로스터 패치까지 좀 시간이 남아있기 때문에 그동안에 이 로스터 패치를 대비해서 우리는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라는 또 여러 가지 화두를 던지면서 또 이 방송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08 시즌이 패치가 됐어요. 08 시즌 카드가 나왔죠. 그래서 제가 이 말씀드린 게 있습니다. 어떤 말씀을 드렸냐면 지난 시즌 06 시즌 카드와 그러니까 08 시즌 카드가 나오기 전에 내가 지금 사고 싶은 선수의 카드가 있다면 사야 한다. 어차피 08 시즌이 나오면 다른 카드든 다시 이제 거품이 빠지는 카드들이 생길 것이고 그 다시 가격이 올라갈 것이다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 가장 큰 변화는 뭐냐면 일단 08 시즌부터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08 시즌에 어느 정도 나온 지가 조금 됐죠. 조금 됐기 때문에 어느 순위가 지금 매겨지고 있습니다. 순위가 매겨지고 있어요. 일단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연 순위가 어떻게 매겨지냐. 일단 10뜸에는 가격 더 안 내려가는데요. 그래서 미리 사라고 했잖아요. 가격 내려갔을 때. 더 안 내려간다니까 이제. 그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그러니까 제 말을 똑바로 들으셔야 되는 거예요. 지금 사면 늦는 거죠. 늦은 거예요 이미. 지난주에 사라고 했을 때 샀어야 돼요.
지금 일단 됐고, 일단 08 시즌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08 시즌은 뭐 여러분들이 다 아시다시피 이미 순위가 매겨졌죠. 3대장이 이미 정해졌습니다. 어느 정도 되고 있었어요. 물론 추후에 차이는 있겠습니다만 일단 1대장은 거의 완벽해진 것 같죠. 일단은 3대장은 제라드, 브레스, 애시양으로 이미 라인을 좀 구축한 상황입니다. 그러면은 왜 이들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지를 하나하나씩 차근차근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애시앙 그렇죠. 제라드 토레스 애시앙 일단은 하나씩 하나씩 따져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제라드. 제라드가 일단 1대장으로 올라섰습니다. 저도 이제 그저께 새벽에 08시즌 나오는 순간 카드를 바로 사서 이 08시즌 제라드를 일단 얻었어요. 얻긴 얻었는데 이 08시즌 제라드가 왜 제가 스텝 보면서 하는 건 제가 이제 뭐 차근차근 할 거고요. 08시즌 제라드 왜 이것이 대장이 될 수밖에 없었는가를 일단 제가 차근차근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일단 08시즌 제라드를 살펴보기에 앞서서 제라드가 무엇이 제라드 이 선수가 누구인가 이 선수가 왜 비싼가를 일단 파악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일단 제라드 하면은 중원의 지배자 그렇죠. 미드필더입니다. 미드필더 미드필더인데 일단 다른 어떤 미드필더 많죠. 공미도 많고 호나우지뉴도 있고 뭐 카카도 있겠고요. 또띠도 있겠고 일단은 뭐 기존의 미드필더 많이 있습니다. 사비도 있고 그리고 뭐 파브레가스도 있죠. 그런데 이 제라드가 다른 미드필더와는 다른 점이 있습니다. 분명히 왜 뭐가 다른가 일단 스태미너 다른 어떤 중미, 중원, 중미나 공미들이 가지고 있지 않은 스태미너가 월등히 뛰어나죠. 그리고 몸싸움까지 돼요. 예. 활동량도 엄청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의 어떤, 그 어떤 다른 챔피언, 그러니까 다른 카드, 다른 선수들과는 다른 또 어떤, 패스 능력치도 분명히 가지고 있고요. 물론 다른 패스, 미드필더도 굉장히 좋긴 합니다만은 그런 카카나 호나우지뉴 또띠 뭐 파브레가스 사비 이런 친구들은 분명히 단점이 있습니다. 활동량이 좀 낮고 스태미너가 좀 딸리죠. 근데 제라드는 그런 것들이 많이 좀 보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일단 기본적으로 제라드 자체는 그런 것들이 보완된 선수다 이렇게 일단은 말씀드리고 그걸 깔고 일단 넘어갑니다. 그렇게 깔고 넘어가요. 그렇게 깔고 넘어가고 그래서 이제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08 제라드가 기존의 제라드, 기존의 대장이 이제 07 제라드라고 말씀을 많이 하시죠. 그럼 그 기존의 07 제라드보다 무엇이 좋은가? 일단 화면 보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잠깐 넘겨주시고요. 아, 초콜릿 300개 감사합니다.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일단 제라드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드 08, 기존의 이제 07이 대장이었어요. 제라드 카드 중에서는 08과 무엇이 다른가를 일단 비교하면서 이 시간 또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스텝 비교부터 일단 가장 중요한 미드에서의 스텝 비교. 일단 기본적인 능력치 자체가 훨씬 높죠. 일단 스텝부터가 일단 중거리슛도 1 올라가 있고 헤딩은 좀 낮지만 미드필더에게 헤더는 그렇게 뭐 큰 영향을 미치지 않고 사실 1스텝이기 때문에 그리고 반응 속도 스태미너도 87. 이건 뭐 동일하고요. 그리고 몸싸움이 3스텝 올라가고 패스 능력치도 스탯이 좋고요. 그리고 볼 컨트롤 능력 자체 시야도 일단은 굉장히 좋습니다. 여러 가지 능력치 면에서 굉장히 뛰어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페널티킥 사실 이거는 뭐 미드필더에게 뭐 큰 건 아니지만 승부차기를 갔을 때 어쨌든 제라드도 분명히 순위 돌아오기 때문에 이런 것도 어떻게 보면 굉장히 중요하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전체적인 스탯이 굉장히 잘 빠졌죠. 기존의 07 제라드보다도 훨씬 더 좋은 스탯을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봐야 될 게 그렇다면 히든은 어떨 것인가를 일단은 봐야 됩니다. 히든은 어떤 것이 어떨까를 봐야 되기 때문에 일단 히든을 비교해 볼 만한 이건 이제 공식 페이지가 없기 때문에 일단 특유의 커뮤니티 사이트를 가서 히든 스탯을 한번 비교해 보는 시간 여러분들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여기 보면 선수 DB가 있어요. 여기 보면 이제 히든을 볼 수가 있는데 어플로드 여러분들 감상하실 수가 있습니다. 제라드 기존 제라드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07 제라드죠. 07 제라드입니다. 스탯이 보시면 얼리 크로스 정확도 성공 증가 그리고 롱패서 중거리 슛 성공률 증가 그리고 리더십이 있습니다. 사실 제라드라면 당연히 가지고 할 리더십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08은 없어요. 그래서 08을 보시려면 여러분들이 어플을 통해서 보실 수가 있는데 어플이 좀 더 업데이트가 빠르거든요. 제가 일단 업데이트 이
제가 또 사용하고 있는 어플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공팔이 어떤 것들이 있는지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분명히 제라드 이 공팔 시대는 좀 자세히 아시려면 어플은 필수적으로 깔아놓으셔서 실시간대로 이 반응이 어떤지를 확인하셔야 되는지 항상 말씀드렸죠. 일단 보겠습니다. 리더십 있어요. 리더십 08에도 있습니다. 그리고 롱패서도 있습니다. 얼리 크로스가 없어요. 얼리 크로스가 없고요. 사실 얼리 크로스 같은 경우는 이 윙 플레이에서 좀 특화된 거죠. 얼리 크로스 없어요. 그리고 롱샷 테이커도 있습니다. 그러면 추가적으로 얘는 뭘 가지고 있느냐? 뭘 가지고 있느냐? 기존에 가지고 있는 거 외에도 일단은 선발로 출전할 때 활동량이 올라가는 그런 또 히든을 가지고 있습니다. 08은 여기 추가적으로. 그러니까 선발로 출전했을 때 활동량이 훨씬 더 좋은 거죠. 그러니까 무조건 선발로 가야 된다. 그리고 피네스샷이 있어요. 피네스샷. 예, 이거는 롱샷 테이커가 이 페널티 박스 밖에서 슛을 때렸을 때 중거리 슛을 때렸을 때 성공률 증가라면 피네스 샷은 이 페널티 박스 안에서의 성공률 증가라고 볼 수 있겠죠. 사실은 이게 미드필더이기 때문에 이게 크게 영향을 미치지 않을 수도 있지만 중요한 건 뭐냐면 이 피네스 샷이 만약에 기존에 07이 가지고 있지 않았던 07이 가지고 있었던 히든이 없어지고 피네스 샷이 추가된 거면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낭비일 수 있겠습니다만은 기존의 히든에서 크게 벗어나지 않는 범위에서 사실 플러스 1이 된 거거든요. 피네스 샷은.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굉장한 메리트로 작용할 수가 있다. 이렇게 볼 수가 있겠고요. 또 추가적인 게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플레이메이커라는 히든을 가지고 있어요. 이 플레이메이커는 팀의 플레이메이커 역할을 수행해서 주변을 조율하는 그러니까 정말 중원의 지배자다운 그런 또 히든을 추가적으로 가지고 있다는 거. 그렇기 때문에 히든으로 봤을 때도 충분히 제라드 중에서도 이것은 갑 오브 갑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그것을 굳이 저희가 말씀드리지 않아도 가격으로 그것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미 2000을 넘어섰어요 가격이. 그래서 이 제라드는 과연 이후에 어떻게 될 것인가라고 분석을 해봤을 때 제 예측으로는 떨어지지 않습니다. 이 가격은 더 이상 떨어지지 않는다. 당분간은 추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겠습니다만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을 것이다. 제가 초반에 말씀드렸던 제라드의 어떤 다른 미드필드와는 다른 능력치 스태미너가 되고 활동량이 좋은 어떤 그런 능력치 그리고 기존 제라드 그런 제라드인데 또 그 제라드 중에서도 가장 좋은 히든과 스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당분간은 떨어지지 않지 않겠느냐 라는 어떤 예상을 조심스럽게 해봅니다. 자기 카드 주가 조작 중이라고 그러는데 자기 카드 주가 조작 안 하고요. 저는 제가 굳이 주가 조작을 할 이유가 없죠. 예, 신고하세요. 그러면 경찰에 주가 조작한다고. 제 예상은 그렇습니다. 근데 어차피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에요. 선택은 여러분의 몫이니까 선택은 여러분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아서 그거는 판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그리고 이 대장 토레스가 있죠. 08 토레스, 네, 08 토레스가 또 나왔죠. 1600 지금 가격 형성을 하고 있는데, 저 없어요. 그러니까 제가 이렇게 말하는 거는 그냥 객관적인 주관적인 제 생각입니다. 제 주관적인 생각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굳이 이런 거에, 귀를 열고, 제 얘기를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들으시면 됩니다. 아, 일단 이거부터 말씀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자꾸 제 얘기에 되게 뭐라고 하시는데, 저는 순경. 1490점을 하고 있는 LOL로 따지면 브론즈 유저입니다. 굉장히 제 말에는 신빙성이 없다는 말을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예, 저는 순경 1490점. 현재는 1440점. 그렇습니다. 최고가 1490이에요. 저는 1500을 넘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제라도 아 이렇게 못하는 얘기 듣고 싶지 않아 라고 하시는 분들은 나가시면 되는 거예요. 여기서 뭐 네 말이 맞네 틀리네 얘기하실 거면은 나가시면 됩니다. 저는 그냥 제 말 하는 거고 예, 듣기 싫으면 나가시면 돼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제 말에는 신빙성이 없고요. 개인 굉장히 주관적인 얘기라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자 그리고 토레스 아 보다 말았네요. 토레스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08 토레스죠. 08 토레스 가격 굉장히 높습니다. 하지만 09 토레스도 여전히 가격이 높은 가격대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그 말은 무엇이냐? 객관적으로 말씀드릴게요. 큰 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큰 차이 없다. 라고 보시면 되고,
그래도 스탯은 공구가 조금 더 높다. 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이게 어떤 걸로 비교하면 되냐면요. 이거를 어떤 걸로 비교하면 되냐면 앙리랑 비교하면 돼. 앙리. 06 앙리 1600대죠. 07 앙리 1100대입니다.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요 정도 차이라고 보시면 돼요. 예, 네, 요 정도 차이. 06 앙리가 좋아요? 07 앙리가 좋아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예. 네. 뭐가 좋아요? 그런 느낌인 거면 돼요. 그런 느낌이에요. 뭘 써도 크게 차이는 없어요. 물론 엄청나게 잘해서 우리나라 국내 뭐 탑5 안에 드는 그런 손가락과 어떤 그런 예민함을 가지신 분들은 큰 차이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상 저는 큰 차이를 저는 사실은 뭐 토레스를 갖다 놓건 걷다 이동국을 갖다 놓건 차이를 못 느끼는 정도이기 때문에 저는 몰라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거는 06, 07 앙리 차이 정도의 차이다. 요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러니까 요런 그러니까 요거는 약간 요런 느낌 있어요. 비싼 게 더 좋아. 08 앙리 사고 싶어. 큰 차이 뭐, 없는 것 같아. 근데 08 앙리 내가 샀단 말이야. 근데 굉장히 중요한 순위 경기에서 내가 1800대로 넘어가는 순위 이거 이기면 이제 전설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연장전에서 연장 이제 휘슬 울리기 바로 직전에 08 토레스가 단독 찬스인데 슛을 했는데 골퍼스를 맞았어. 어? 골대를 맞았어. 그럼 무슨 생각 들겠어? 이야 이거 내가 09 토레스 샀으면 이거 09 토레스 샀으면 넣었을 텐데 그런 생각 혹시라도 하실 거면 09 사세요. 예, 네. 그런 생각 하실 거면 09 사세요. 근데 난 그런 후회 없다 라고 하시는 분들은 08 사시면 됩니다. 예, 네. 그런 거 08 사시면 돼요. 그러면 08 사시면 돼요. 예, 네. 09 사시면 최소한 야 어째 그런 후회는 없을 거 아니야. 야, 09도 못 넣었으니까 어차피 이건 08도 못 넣어. 요렇게 넘어가잖아. 근데 08은 더 비싼 게 있으니까 더 비싼 거 샀으면 넣을지도 모르는데 라고 후회가 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런 생각 하실 거면은 그냥 돈 있으면 09 사시고 아닐 거면 그냥 나 상관없다. 그런 거에 크게 나는 연연하지 않는다면 08 사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세 번째로 가격이 올라가고 있는 애쉬양 보도록 하겠습니다. 1200대 애쉬양은 말이 필요 없습니다. 기존의 애쉬양도 사실은 이 애쉬양은 별명이 있습니다. 피파 온라인을 하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애쉬양이라는 이 친구는 사실 미친 개라는 별명이 있어요. 미친 개. 말 그대로 미친 개처럼 뛰어다닌다는 거죠. 일단 1카부터 스태미너가 90입니다. 여기서 얘기가 끝났어요. 예, 얘기가 끝났습니다. 미친 개예요. 그야말로 미친 개입니다. 보시면은 제공권은 확실히 좀 딸립니다. 헤딩은 75라는 비교죠. 어떻게 보면 이 가격에 맞지 않은 조금 낮은 걸 가지고 있는데 그 이상을 뛰어넘는 헤딩을 뺏겼는데 그 헤딩 뺏긴 놈을 끝까지 쫓아가서 미친 개처럼 달라붙어서 연장까지 뛸 수 있는 그런 어떤 능력치를 가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 말이 필요 없다. 기존 애쉬양을 뛰어넘는 미친 개당. 그리고 얼굴도 약간 미친 개처럼 생기긴 했어요. 특히 입술 두꺼운 거 보시면은 이 다부진 입술을 보면은 이 친구가 연장을 뭐 120분에도 충분히 그때까지 뛸 수 있다라는 거를 이 얼굴에서부터 다부진 입술에서부터 느낄 수가 있어요. 비장함을. 그래서 좀 제공권 나 신경 쓰는 사람이다 하시면 기존에 그렇다고 해서 기존의 야야투레나 펠라이니와는 또 다른 속성을 가진 선수기 때문에 기존의 수미의 최강자였던 야야투레 뭐 그리고 뭐 펠라이니 은카 이런 것들이 그렇다고 가격이 떨어지는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다른 선수예요. 이 선수는 엄청난 활동량으로 오히려 비교를 하자면 뭐 공구 데로시와 비교를 할 수가 있겠죠. 그런 활동량으로 수비를 책임지는 그런 미드고 야야투레나 펠라이니는 엄청난 제공권과 그 어떤 등치 비대한 등치 그런 걸로 하는 거기 때문에 조금 성향이 다릅니다.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자기 성향에 따라 쓰시면 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애쉬양은 그런 쪽에서는 수미 최강자 중에 하나다라고 충분히 말씀드릴 수 있을 만한 스탯을 가졌다. 이렇게 설명드릴 수가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이렇게까지만 말씀드릴 수가 있겠고요. 물론 중미로 써도 충분하죠. 중미가 또 중요한 게 제가 말씀드렸죠. 스태미너. 예, 스태미너 최강자입니다. 어차피 이 정도 스탯 가졌으면은 중미 수미 어느 정도 써도 충분히 그 영향을 미칠 수 있을 만한 그런 어떤 스태미너입니다. 미친 개예요, 미친 개. 여기까지만 말씀드릴게요. 미친 개예요. 미친 개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08은 어느 정도 지금 대장이 갖춰줬다. 대장이 어느 정도 뛰어났고 기존의 뭐 토레스나 뭐 기존의 질라탄이나 이런 것들은 뭐 가격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뭐 알 수 있는 상황이고요. 질라탄, 뭐 드록바, 뭐 이런 것들. 일단 뭐 드록바에서 잠깐 말씀드리면 드록바도 지금 1000 정도 유지하고 있죠. 08이 08이 1000 정도 유지하고 있죠. 010을 뛰어넘었다는 거죠. 010이 아마 지금 800?
750까지 떨어졌어요. 자, 08과 공시 한번 비교를 해보면 보겠습니다. 일단은 스탯 자체는 나쁘지 않아요. 지금 08도 나쁘지 않은 스탯을 가졌습니다. 제가 그런데 항상 말씀드린 게 뭐냐면 가장 중요한 이 어떤 게 이게 핵심이냐. 스탯 자체는 둘 다 나쁘지 않은데 보시면 크로스 좋고 근데 역시 몸싸움과 밸런스가 공팔이 훨씬 더 좋고요. 근데 이런 거 보면은 공팔 스탯이 훨씬 좋아요. 근데 문제는 약발 3이죠. 약발 3. 약발 3. 약발 3이 변수가 될 것이다. 근데 아직까지는 그게 그것을 이 약발 3을 감안하고도 공팔이 더 낫다는 평가가 지금 이 가격이 대변해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드롭바를 사시는 분들 좀 더 신중하게 생각을 하셔서 사셔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면 됩니다. 그리고 공팔을 조금 더 지켜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 어쨌든 가격이 대변하고 있는 건 현재는 공십보다 확실히 공팔이 조금 더 나은 면을 가지고 있다는 게 가격에서도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약발에서 약발은 사실 바로 느낄 수 없는 부분이기 때문에 이 약발 차이를 과연 이게 재평가 될 것인가 아니면 약발 차이를 감안하고도 스탯이 그것을 뛰어넘는 듯한 느낌을 유저들에게 줄 것인가. 요게 일단 포인트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요거는 조금 더 지켜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이제 호날두가 있겠죠. 저도 호날두를 일단 08 호날두를 먹었는데 카드를 개봉을 해서 08 호날두는 그래도 기존 13 호날두를 뛰어넘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08 호날두는 사실은 13과 비교해서는 안 되는 안 되는 사람이에요. 안 되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기존에 호날두 2대장이라고 불렸던 바로 윙에서는 그래도 07이 낫다라는 윙에서는 그래도 07이 낫다라는 이 07 호날두 가격이 반토막이 났습니다. 가격이 반토막이 났어요. 왜 반토막이 났느냐? 바로 이 08의 비교 대상은 13 호날두가 아니라 바로 07 호날두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확실히 07 호날두보다 뛰어난 그런 스탯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기존의 윙 플레이어로 쓰고 있던 07보다 훨씬 더 나은 호날두가 나왔기 때문에 물론 그 호날두는 13과 비교 대상이 아니고요. 그렇기 때문에 더 나은 게 나왔기 때문에 07이 당연히 가격이 떨어지고 08이 올라가고 있다. 뭐 이렇게 보시면 되고 하지만 이 08은 13을 뛰어넘을 수는 없다. 13은 그리고 사실 변수가 있어요. 항상 제가 말씀드리죠. 13 카드, 13 시즌 카드, 현재 진행형 카드는 로스터 패치라는 변수가 항상 있기 때문에 어떻게 될지 모른다. 요거를 항상 생각해야 된다. 그거를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그렇습니다. 13, 그래서 13 시즌은 항상 변수가 있다. 아직 그리고 로스터 패치가 내일 이루어지지 않고 다음 주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이 변수는 조금 더 두고 봐야 된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고요. 채팅창에 싸우시는 분들은 그냥 블랙해 버리도록 하겠습니다. 싸우지 마시고요. 싸우지 마시고 싸울 거면 사우나 가셔서 싸우시길 바라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네요. 그렇습니다. 히든 자체도 08이 이제 윙 플레이어 특화되는 또 히든이 있기 때문에 사실은 그래서 08 호날두를 또 쓰는 거죠. 메시도 윙 플레이어에서는 뭐 07이 09가 낫다 이런 표현들이 있어요. 왜냐하면 09가 또 윙 플레이어 특화된 그런 또 있기 때문에 그런데 또 가격이 많이 하락이 됐네요. 그렇습니다. 뭐 이렇게 해서 대충 08 시즌 카드. 네, 카드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봤습니다. 그리고 또 패치가 또 몇 개 있었죠. 바로 경기를 진행하면 김웅구 카드가 김웅구 카드를 주죠. 김웅구 카드를 줘서 저도 김웅구 카드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김웅구 카드가 여기 있죠. 전설의 호랑나미 카드 이렇게 보시면은 한 장씩 줍니다. 한 장씩 줘서 이걸 1강부터 10강까지 줘요. 한번 개봉해 볼까요? 모아놨는데 한번 개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1카 주고요. 이런 식으로 줘요. 4카 주고요. 좋아요. 4카 주고요. 이렇게 개봉이 되는 겁니다. 뭐야, 몇 카? 8카 나왔어. 가격은 뭐 쌉니다. 하지만, 이 김웅구 카드가 지금, 피파 온라인에서 가장 거래가 활발한 카드예요. 올려놓으면, 올려놓는 순간 없어집니다. 김웅구 카드는. 그 이유는 6화 나왔네요. 잠시 후에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왜 그런지. 왜 그러냐. 예, 지금 채팅창에서 나오고 있는데 바로 재물 때문에 그래요. 재물. 그러니까 강화를 하기 전에 뭐 4번, 3번 일부러 터트려서 그 다음 거에 강화 확률을 높이는
그런 카드로 재물을 많이 이용하는데 김웅국만한 카드가 없다는 거예요. 4카도 1,000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재물카로 쓰고 벌써 판매됐다고 나오죠. 방금 100몇 개가 있었는데 이 정도로 지금 인기가 많습니다. 이제 없고요. 그리고 또 하나 금카가 굉장히 많이 떴어요. 방금도 제가 뭐 금카 하나 얻었잖아요. 이거를 트레이드를 합니다. 여기서 김웅국 카드를 금카를 트레이드를 해요. 다른 카드와 섞어서. 그러면 트레이드 받는 게 금카가 나올 확률이 막혔나요? 막혔어요? 이제 안 돼요? 내가 원래 이거 하려고 했거든? 근데 막혔어? 내가 원래 하려고 했는데 이 방송 때 하려고 안 했는데? 막힌 거야? 넥슨이 참 대처가 빠르죠. 네. 마가렛 대처인 줄 알았어요. 영국의 철의 여인이죠. 마가렛 대처와 같은 그런 대처를 보여주고 있네요. 재물로 쓰면 되죠. 재물로 쓰면 됩니다. 재물로 쓰는 걸로 그렇게 하고요. 아무튼 뭐 김웅국 카드가 있었고 그리고 대두모드가 있죠. 대두모드가 어떤 건지 잠시 보기 위해서 제가 매니저 그래도 순위 경기 전 시즌 제가 그래도 전설 아니겠습니까? 이번 시즌 그래도 한번 대두모드로 경기를 하는 모습 제가 잠깐 중계하면서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매니저 모드라는 것은 여러분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경기를 하지 않고 알아서 보는 거예요. 일단 상대가 424고 구단 가치 굉장히 높고요. 녹화 기능도 있죠. 뭐 지난주에 패치가 된 거고. 일단 다들 뭐 능력치가 좋기 때문에 이렇게 가고 메시를 바꿔 주도록 하겠습니다. 혹시 모르니까 제가 쓰는 공고날드 바로 레디를 해서 데드모드 끝났나요? 데드모드가 끝났군요. 그렇습니다. 그럼 매니저 모드가 무엇인가를 잠깐 보도록 하겠습니다. 데드모드 즐기시지 못하신 분들은 내년에 또 즐기시면 되니까요. 그렇습니다. 되는 게 없나요? 아, 매니저 모드 보면서 또 매니저 모드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또 재밌게 즐기는 책인데 매니저 모드 한번 잠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일단은 상대는 맨유고요. 저는 인천 유나이티드죠. 예, 인천 유나이티드 그렇습니다. 인천 유나이티드 하면은 역시 뭐 이천수가 머물러 있던 그런 곳이라고 볼 수 있겠고요. 상대의 전방에는 토레스와 리베리가 차지하고 있습니다. 호날두, 자 메시에게 연결하지만 티아고 실바 역시 브라질 주장이죠. 다시 토레스에게 호날두 파고들지만 메시 왼발 안 되죠. 오른발 고 역시 메시 좋아요. 비록 어제 챔피언스 리그에서 골을 넣지 못했습니다만 네이마르에게 그 영광을 뺏겼습니다만 그래도 이름값 하는 메시죠. 그렇습니다. 역시 호날두에서 바로 메시로 이어진 이 라인 좋았어요. 수비벽을 단숨에 제끼는 그런 스루 패스였습니다. 시작부터 한 골 먹히고 시작하는 인천 유나이티드 좋습니다. 자 질라탄 바로 뺏기죠. 질라탄답지 않은 모습 몸싸움 밀려요. 메시에게 정신 나간 거죠. 자 라모스 바로 메시에게 메시 쪽이 좋은데요. 자 하지만 앙리 바로 빼앗고 야, 중원의 지배자 제라드가 토레스에게 토레스가 질라탄에게 질라탄 오른쪽 마이콘 너무 많이 올라왔는데요. 이어주고요. 토레스 역시 구릅니다. 토레기 아 다시 제라드에게 카카 아직 기회 남아있죠. 질라탄 앙리 뒤쪽으로 카카 패스 좋아요. 하지만 카카 발차간 노리다가 패스하지 못하고 탐욕의 카카 바로 뺏깁니다. 자 아비달 오른쪽으로 찰려놨어요. 토레기 달려야죠. 잘 울렸어요? 앙리 티에리 앙리 아 이걸 막네요. 다시 한번 리플레이 해볼까요? 여기 토레스가 오른발로 잘 울렸죠? 앙리가 때렸고 여기서 슈퍼 세이브 그걸 헤딩으로 걷어내는 야 누군가요? 야야 투레였나요? 자 어토달토 앙는 이 패스 토레스 원타 달려가죠. 하지만 아비다 밀리면 안 되죠. 그렇습니다. 바로 뺏어주고요. 다시 티아고 실바에게 기기 연결해줍니다. 퍼디난드. 아 늙었어요. 퍼디난드. 06시즌인데 13시즌이냐 패스가 그지 같네요. 자 다시 아래쪽으로 하지만 옵사이드. 바로 옵사이드입니다. 네 옵사이드. 애매하지만 심판에게 항의해도 소용없어요. 비디오 판도 가능합니다. 바로 옵사이드고요. 자 부폰 3카기 때문에 바로 아군에게 연결 안 되고요. 5카까지 가야 무난한 연결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자 마이콘 질라탄에게 질라탄 아야 줄 데가 없어요. 앙리 앞에서 받아먹기만 하고 있습니다. 주워먹기. 자 마이콘 다시 제라드에게 아 여기서 컷 좋은데요. 역시 맨유라 그런지 역시 명문 구단다운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마이콘 길게 찹니다. 브라질의 대표 윙백이죠.
자, 서서히 줄타고 있어요. 얍삽이죠? 자, 제라드. 아래, 아, 다시 중원 쪽으로. 카카, 길게 연결. 앙리, 오른쪽. 질라탄. 슛! 아! 까비. 은비까비. 옛날 예적에. 옆에서 좋았는데, 아래쪽에 토레기가 있었거든요. 근데 토레기 못 믿겠다는 거죠. 에, 토레기 요즘 폼이 안 좋기 때문에, 바로 패스 못하네요. 마이콘, 제라드에게. 근데 공격, 어쨌든 주도권을 다시, 가져왔습니다. 앙리 좋았죠? 패스 좋았죠? 제라드에게 왼발! 걸렸는데, 아, 세자르! 역시 브라질! 대표 골키퍼죠? 세자르, 이걸 막아내네요. 슈퍼 세이브. 아, 길게, 연결 좋은데요? 메시? 메시 쪽? 왼발? 하지만 컷. 좋았습니다. 하지만 코너킥. 메시 왼발 잘 올렸어요. 카카 컷. 케일에게 퍼지난드 길게 연결. 라모스 중원 쪽으로. 하지만 역습. 앞에 바닐 선수 없습니다. 아, 토레스 느려요. 예전 같지 않아요. 자, 리베리 중원 쪽으로. 다시 위험한데요. 위기 페널티 박스. 마이콘 잘 걷어냅니다. 역시 브라질 대표들이 잘해요. 발재간이 좋습니다. 야야투레 카카. 어, 각지 반대. 중거리 각지 반대인데요. 다행히 대지를 가르는. 자, 코너킥 갑니다. 마이콘, 티에리 앙리 달립니다. 티에리 앙리 달려야죠. 공유 시즌. 티에리 앙리 제쳤습니다. 메시 못 따라와요. 다리가 짧아요. 키가 작죠. 여기서 크로스 아니죠. 본인이 때렸어야죠. 토레스 믿으면 안 돼요. 아비다 다시 올립니다. 아, 어림없는 볼. 리베리 역습. 위험하죠. 메시 쪽 위험합니다. 앞으로 잘 넘겼어요. 카카에게 다시 오른쪽으로. 리베리 패스 연결 좋고요. 올리고 잘 때립니다. 티아고 실바 굉장히 좋습니다. 중거리 호날두 어림없죠. 부폰 잘 막아내고요. 좋습니다. 자, 근데 1대0이기 때문에 서서히 역습 골에 한 골 넣을 때가 됐거든요. 인천 유나이티드 나름 경제 수도인데 맨유를 상대로 이렇게 질 만한 그런 클럽은 또 아니거든요. 인천의 대표 클럽. 자, 야야뚜레에게 아비달 중원 쪽으로. 이브라모비치 앙리. 아, 토레스를 못 믿어서 본인이 혼자 중거리 한번 때려봤습니다. 코너킥 얻어냅니다. 퍼디난드! 이게 퍼디난드죠! 수비수가 골을 넣습니다! 못 믿어온 공격수를 대신해서 퍼디난드가 긴 제공권을 이용해서 퍼디난드가 헤딩골을 성공시킵니다. 역시 맨유의 심장, 맨유의 상징이라고 볼 수가 있죠! 네, 친정팀을 상대로 골을 넣는 퍼디난드. 역시 아직 죽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보내 초코바이 먹고 힘냈죠? 좋습니다. 좋아요. 아주 좋아요. 아, 뭐 그림과 같은 골이었죠. 리플레이 볼 필요 없고요. 자, 이제 슬슬 토레스를 빼줄 때가 됐습니다. 토레스는 폼이 별로예요. 자, 토레스보다는 좀 더 침투를 해줄 수 있는 우리 아, 마땅한 선수가 없는데요. 드록바 형님이 조금 안 좋고 여기서 한번 브라질의 희망 네이마르 한번 투입을 해봅니다. 네이마르 투입 한번 해보고요. 메시 쪽이 굉장히 힘들어 보이는데 좀 더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제라드, 자, 질라탄에게. 질라탄 마이콘 오른쪽으로. 제라드 벌려줍니다. 자, 중앙 쪽으로. 좋았죠? 다시 카카, 아비달, 앞에 토레스 판단 중요해요. 여기서 앙리에게 다시 토레스. 아, 역시 토레기. 아, 이거를 역금으로 치네요. 앙리 그린과 같은 패스였거든요. 뒤쪽에 질라탄이 지금 멀뚱히 있었는데 질라탄이 줬으면 이거 무조건 골이었거든요. 아쉬운 플레이. 바로 토레기 빠지고 네이마르 들어옵니다. 물이 올랐어요. 어제 또 한 골 기록을 했죠. 자, 역습 잘 찾아냈어요. 퍼디난드. 근데 퍼디난드 너무 나온 것 같은데요. 자, 아비달이 끊어줍니다. 어, 여기서 아비달 패스 미스. 메시 반대쪽으로 길게 열어줍니다. 리베리 중앙쪽으로. 호날두 왼발 슛. 하지만 부폰에게 어림없는 볼. 좋아요. 길게 열어주고 앙리에게. 제라드 역습이죠. 잘 봤어요. 마이콘 올려야죠. 앙리 쪽 앙리. 티에리 앙리. 앙리 좀 잘 봤어요. 이게 앙리예요. 아, 역시 아스날의 심장. 오른쪽 정확히 잘 봤죠. 역시 마이콘 든든합니다. 좋아요. 2대 역전볼. 좋습니다. 자, 다시 리베리. 아, 여기서 벌써 심기일전하고 있습니다만 이미 게임은 기울었어요. 게임은 기울었죠. 중앙쪽 호날두. 하지만 토레스 스태미너가 많이 낮아진 모습입니다. 여기서 이제 슬슬 중원 쪽에 좀 바꿔줘야 될 그런 타이밍인데 좀 중원에 들어갈 만한 게 또띠밖에 없네요. 일단 카카와 또띠를 바꿔줍니다. 카카는 뭐 스태미너가 그렇게 좋은 챔프는 아니기 때문에. 자, 카카 아래쪽으로. 하지만 걷어내는 볼. 코너킥인가요? 일단은 또띠 들어갑니다.
자, 또띠 들어왔기 때문에 공유 또띠 과연 카카만큼의 활약을 보여줄 수가 있을지 기대해보고요. 역습 네이마르 네이마르 아 역시 몸싸움 안 돼요 몸싸움 안 돼요. 하지만 괜찮습니다. 뺏은 것만으로도 굉장해요. 자 코너킥 올립니다. 뒤쪽으로 흘려주고 제라드 웹 오른발 아 제라드 약간 좀 각이 아쉬웠네요. 논스톱을 차봤는데 조금 아쉬운 모습. 돈값은 해야죠. 2000짜리인데 자 네이마르 뛰어갑니다. 네이마르 네이마르 교체됐죠? 잘 울렸어요 질라탄. 하지만 세자르 잘 뛰어나왔고요. 바로 역습 갑니다. 빠르게 가야죠. 아래쪽 토레스 다시 메시에게 앞에 호날두 흐름 자체는 좋아요. 하지만 티아고 실바에게 끊깁니다. 또띠 방금 교체됐기 때문에 더 뛰어야 돼요. 더 뛰어야 돼요. 더 뛰어야 돼요. 더 뛰어야 돼요. 아 여기서 뺏기네요. 투레 자 네이마르 잘 뺏었어요. 발재간 제라드 시작돼야죠. 달려갑니다. 본인이 합니다. 질라탄에게 질라탄에게 잘 연결했어요. 자 오른발 아무도 없네요. 또띠 빠르게 뛰어가서 다시 기회 있습니다. 아직 기회 있어요. 다시 또띠에게 오른발을 올립니다. 자 뚜레가 자 리베리 빠르게 가야죠. 역습 막아야 됩니다. 막아야 돼요. 막아야 돼요. 위쪽 아비달 그렇죠. 잘 봤죠. 호날두 봐야 돼요. 호날두 봐야 돼요. 잘 뺏었습니다. 역시 아비달. 자 또띠 길게 연결 좋았어요. 큐터 큐터 앙리 왼발 골 티에리 앙리 두 골째. 아 역시 제라드에서 앙리로 이어지는 환상적인 또띠의 패스. 뭔 소리야. 또띠가 패스했죠. 아 역시 또띠. 아 역시 또띠였습니다. 앙리 좋아요. 좋습니다. 3대1까지 차이를 벌려놓습니다. 자 아비다 옐로카드 받긴 했습니다만 괜찮아요. 레드카드 아니니까요. 자 여기서 앙리가 좀 활동량이 많기 때문에 앙리를 여기서 좀 교체를 해줘야겠습니다. 앙리를 여기서 손흥민으로 교체를 해줍니다. 네. 어차피 이제 승리가 확정됐기 때문에 또 이렇게 새내기에게 또 이 경기를 뛸 기회를 주는 거죠. 경기 경험 좀 쌓으라고. 자 제라드 오른발 욕심을 부려봤죠. 자 다시 뺐습니다. 역시 중원의 지배자 반칙 얻어냈지만 잘 커트한 거예요. 자 손흥민 출전합니다. 역사적인 첫 출전 보겠습니다. 길게 또띠 잘 뺐죠. 자 손흥민 손흥민 쪽 손흥민 쪽 손흥민 쪽 아 손흥민 아직 타이밍을 몰라요. 다시 반칙 케일 길게 찹니다. 헤딩 카카 오른쪽으로 호날두 토레스 어림없는 볼 역시 토레스. 자 여기서 경기 마무리 되겠네요. 삐삐 안 울리나요? 그럼 또 골기가 있죠. 네이마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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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른쪽으로 길게 헤딩. 아 여기서 골키퍼가 잘 나와주네요. 경기 끝납니다. 3대1 승리. 인천 유나이티드가 영국의 명문 구단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를 꺾고 챔피언스 우승을 차지합니다. 박수. 골 장면 볼까요? 첫 골. 아, 각이 좋았어요. 거의 각이 없었는데 잘 넣었고. 하지만 여기서 ESC를 누르네요, 상대가. 골 장면 좀 보려고 했더니. 그렇습니다. 손흥민, 비록 골은, 골을 가진 못했습니다. 골을 넣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역사적인 첫 챔피언스 무대를 밟았고요. 그리고 확실히 우리 앙리가, 티에리 앙리가 9.7의 평점을 얻어내면서 최고의 최우수 선수로 뽑히게 되네요. 축하드립니다. 3대1. 그러면서 저는 세비프로 1572점에 등극하게 되네요. 그렇습니다. 카드 전설의 카드 그럴 리 없고요. 자 이렇게 매니저 모드를 또 즐겨봤습니다. 여러분들 매니저 모드는 어떤 식으로 물론 저처럼 매니저 모드만 이렇게 재밌게 즐기실 수도 있지만 아 매니저 모드라는 거 말이죠. 어떻게 하시면 되냐면 내가 새로운 어떤 선수를 샀을 때 이 선수가 어떤 플레이를 보여주는가를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어요. 객관적으로. 예. 객관적으로 볼 수가 있기 때문에 단순히 매니저 모드 즐기지 마시고 뭔가 이 선수가 얼마나 어떤 모습을 보이는가를 이 매니저 모드로 돌리시면 돼요. 예, 그렇게 돌리시면은 충분히 좋은 모습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구단 가치는 사실은 뭐 높지 높다면 높은데 되게 높으신 분들이 더 많아서 굳이 뭐 이거는 선수만 그냥 많이 꽂아 넣은 거예요 위쪽에. 예, 그렇기 때문에 구단 가치는 사실은 큰 의미가 없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어쨌든 이제 뭐 제가 카드가 이제 오늘 준비를 해왔습니다. 뭐 이거는 뭐 PC방 이제 시무를 돌리면서 얻은 카드들이고 다 깔 거예요 다 깔 거예요. 저는 뭐 아시다시피 여러분 다른 방송들처럼 저는 뭐 이런 것만 까지 않아요. 이런 거 일단 이것도 08 시즌 카드도 가져왔는데 풀팩 두 개도 가지고 왔는데 제가 이걸 까지 않습니다. 저는 일단 시작은 이거예요. 저는 항상 뭐 아시잖아요 제가 카드 카는 스타일. 이런 데에서도 좋은 거 뜰 수 있다라는 어떤 희망적인 서민들에게도 희망적인 어떤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해서 이거부터 깝니다. 79개 깔 거고요. 36개 깔 거고요. 32개 깔 거고요. 30개 깔 겁니다. 깔 거예요. 항상 깝니다. 저는. 그리고
제가 항상 이걸 까기 전에는 사실은 레드 행운의 열쇠를 까거든요. 레드 행운의 열쇠는 약간 저의 연례 형사, 약간 연중 행사 같은 항상 어떤 의식 같은 거예요. 이건 50개씩 까줘야 좀 이렇게 마음이 편안한 그런 느낌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거부터 일단 1부 마무리하면서 요거 50개 까면서 1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요거 까면서 1부 마무리할게요. 50개 요거 요거 까면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이거 항상 뭐 까주 100만 원 있으면 무조건 까는 거예요. 이거는 여러분들 이거는 뭐 사실 좋은 거 안 나오는 까는 건 저도 알고 있지만 언젠간 나오겠지 하는 마음으로 제가 항상 까고 있습니다. 언젠간 나오겠지 하는 절실한 마음으로 항상 까기 때문에 요거 까면서 경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가장 잘 나온 거는 탑10 10명 지명 선수팩 하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급형 EP카드 500만원 있고요. 그리고 100, 탑100. 그리고 EP카드 50만원. 뭐, 요 정도가 있겠고. 사실상 여기서 노리는 건 어떤 거냐. 바로 프리메라 선수팩 65 이상 3장과 프리미어 선수팩 65 이상 3장. 여기서 사실은 꿀 같은 챔피언들이 아니죠. 꿀 같은 카드들이 많이 뜨거든요. 그러니까 요런 것들로 일단은 본전을 뽑는다라는 느낌으로 가시면 돼요. 괜히 욕심내서 이런 거 위에 거 노리다가는 어차피 패가 망신입니다. 가도록 하겠습니다. 모두 개봉으로 바로 갑니다. 일단 첫 번째 장 볼까요? 첫 번째 짝, 리그 시뮬레이션권. 굉장히 좋은 아이템입니다. 리그 시뮬레이션. 경기를 하지 않아도 경험치를 얻을 수 있는 그런 리그 시뮬레이션권이 있고요. 바로 두 장째 가죠. 좋다고 하니까 계속 나와요. 두 장째 가고요. 바로 선수팩 63개. 좋은 거 아니지만 그래도 리그 시뮬레이션권보다는 좋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다 바로 60 이상 또 6개째 얻어가고요. 괜찮아요. 이거 다 예상한 겁니다. 예상한 시나리오고. 3개째. 좋아요. 9개째 얻었죠. 아, 보상 부스터 50% 굉장히 중요합니다. 보상 부스터라는 것은 보상으로 받는 EP를 50%나 더 받는 아이템이기 때문에 돈을 모은 데 있어서 굉장히 핵심적인 그런 아이템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렇다고 9개까지 줄 필요는 없어요. 벌써 9개나 얻었네요. 리그 시뮬레이션 거 괜히 깠다라는 생각이 서서히 들기도 합니다. 아니죠. 잠깐만요. 그래, 이쯤에서 이거 하나 떠야 되는데. 너무 안 뜨는데? 괜히 깠나, 진짜? 아니죠. 잠시만요. 이렇게까지, 안 뜬 적이 없는데? 너무 안 뜨는데? 아니, 잠깐만. 여기 이상은 넘어가야지, 최소한. 여기 세 개에서만 머물고 있어, 지금. 아래 세 개. 프리메라. 아니, 잠깐만. 프리미어라도 나와줘야죠. 프리미어. 아니요. 왜 여기 세 개만 나와? 그럼 이거 없애든가? 이거 왜 있는 건데, 그럼 이거? 안 나올 거면. 이거 없애고 세 개만 나온다고 해놓든가? 잠시만. 아니, 세 개만 나와. 뭐 하나 넘어선 게 없네. 65도 안 나오네? 어어? 아직 뭐 많이 남았으니까. 아직 서른 개 남았으니까.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아직 서른 개 남았으니까. 좀 더 지켜보도록 하죠. 그래! 이렇게 나와줘야지. 프리메라 하나 나왔고. 아, 근데 프리미어가 더 좋은데. 프리메라는 너무 모 아니면 돌아서. 프리미어에서 중박친 애들이 많아가지고. 프리미어가 나와야 되는데. 아씨. 잠깐만. 아, 심한데 이거 좀. 오늘 좀 심한데. 이때쯤이면 프리미어 한 3개 나오고 스페인 리그 한 2, 3개 나왔어야 되는데. 벌써 반 깠는데 지금 하나 나왔어. 25개 갔는데 하나 나왔어. 이제 65 하나 나왔네. 와, 너무한데 이거 진짜. 이렇게 안 나온 적이 없거든. 이거 50개 까서. 아, 프리메라 그래. 프리미어도 한 3장 줘 봐. 프리미어. 아니, 막 50만 원 하나 줘라. 50만 원. 반타작하게. 50만 원 주세요. 100만 원이니까 이거 100만 원짜리니까 50만 원 주세요. 50만 원 주세요. 50만 원 주세요. 용서해 줄게. 50만 원 나와라. 그래! 나와줘야지. 프리미어 이제 슬슬 나오네. 이제 나오네. 이제 나오죠? 자, 이제 바로 이어서 50만 원. 괜찮아요. 한번 건너시고 프리미어 천천히 나오기 시작합니다.
자, 여기서 갑자기 탑10 10지명 나올 수도 있어요. 안 나올 수도 있고요. 네, 나온 확률이 굉장히 높죠. 왜냐면 너무 아래쪽을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럴 때 큰 거 한번 나온다. 이렇게 봐도 되겠고, 네, 리그 시뮬레이션 거 이거 뭐 깔아주는 거고, 깔아주는 거고, 하나 건너서 다음에 또 선수 팩. 아직 뭐 10개 남았으니까 한번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야, 너무, 야, 이거 3개 나왔어. 3번 나왔어. 3번. 프리미어 한 번에, 프리메라 2번 나왔어. 이거 말이 돼. 그래. 뒷심 말이 하자. 한 3번만 더 나와, 3번만. 프리미어 한 3개만 더 나와라. 그럼 더 이상 말 안 할게, 나. 뭘 안 할게. 징징 안 될게. 그렇지, 연속 2번. 그렇지, 한 번 더. 프리미어. 한 번 더. 괜찮아. 나온다. 이러다 갑자기, 야, 얘들아, 탑10. 10개 나올 수 있어. 탑10 10개 나올 수도 있어. 오른쪽 하단에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추천 한 번씩 눌러주세요. 추천 한 번씩. 그렇지. 나와줘야지. 프리미어 선수팩. 아, 여러분 추천 한 번씩 해주세요. 그리고 즐겨찾기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좋습니다. 아, 뒷끝이 좋네. 예, 네, 끝발이 좋아요. 좋습니다. 아, 좋아요. 니그시면 나와도 돼요. 이제. 좀 나와도 되고요. 한 번만 더. 하나만 더. 조금 아쉽다. 하나만 더 나와주라. 뭐 아쉬워서 그래. 조금 아쉬워서 그래. 내가 좀 아쉬워서 그래. 조금 아쉬워서 그래. 하나만. 그래. 한 번만. 맞아. 이제 두 개 남았는데. 한 번만. 우쭈쭈쭈쭈쭈. 아, 좋네요. 이러면 나쁘지 않죠. 나쁘지 않습니다. 예, 예, 괜찮게 나왔어요. 아, 이렇게 해서 50개 간단하게 정리해봤고, 그러면은 지금 시계 47분이니까, 아, 잠깐만. 예, 아직, 이거 실버 상자랑 골드 상자도 한 번만 더 깔, 이거 어차피 까는 데 얼마 안 남으니까, 요거까지만 깔게요. 상자들만. 실버 상자, 요건 조금 더 좋은 게 나오니까, 여기서 혹시라도 13, 한 명 지명 선수 백이 나오면, 예, 바로 호날두 가는 겁니다. 실버 다 까고, 골드까지 까고, 어, 그렇게 갈게요. 골드 상자까지만 까고, 하나. 아이, 뭐, 괜찮아. 이거 10경기니까. 10배나 줘, 10배. 레드카드에 비해서 10개나 줘. 레드카드 하나밖에 안 주잖아. 3개 줬나? 10개 주잖아. 좋잖아. 좋잖아. 20개잖아. 잠깐만. 그래도 조금 줘봐. 줘봐. 2만원만 줘봐. 2만원. 그래, 2만원. 2만원 좋죠? 자, 2만원 그래도 얻었고요. 자, 골드 9개 있습니다. 골드 상자 9개. 예, 가겠습니다. 여기서 이제 탑10 지명 선수백 하나, 5강짜리. 요거 나오면 최고긴 한데, 전 그런 거 안 바래요. 전 그런 거 안 바라고, 그냥 지명 선수백. 100명 지명 선수백 몇 개만 나오면 돼요. 그렇지! 바로 나오네! 이야! 여기서 지명 선수백 100이 나오네. 탑백. 탑백 하나 더. 야, 여기 하나 더 나오네. 자. 한 번만 더. 아, 괜찮아. 뭐, 괜찮아. 나쁘지 않고. 자, 하나만 더. 아, 12만원 좋죠. 12만원 나쁘지 않아. 12만원은 괜찮아. 차라리 돈으로 주는 게 나아. 도박하는 것보다 돈으로 주는 게 낫고. 괜찮아. 앞으로 3개 남았는데, 더 이상 뭐 안 나와도 뭐, 크게 동요하지 않겠습니다. 아, 12만원 좋고요. 24만원. 괜찮네요. 24만원이면 나쁘지 않습니다. 레드카드는 어느 정도, 탑백! 그렇지, 탑백! 탑백 두 개 좋고요. 야, 탑백 두 개 나왔네. 좋다. 12만원 좋고요. 성공적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골드카드, 실버카드 깠고요. 자, 2부에서는, 여러분들 뭐 카드를 까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카드를 까기에 앞서서 좀 축구에 대해서 실축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는 시간 간단하게 가지고 그리고 그거에 관련된 어떤 또 컨텐츠 피파 온라인에서 할 수 있는 컨텐츠 잠깐 즐겨보고 본격적으로 카드를 개봉하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저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고요. 저희는 잠시 쉬었다가 잠시 후에 2부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광고 좀 보고 계시고요. 추천 한 번씩 부탁드리겠습니다. 잠시 후에 뵙죠.